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오는 5월에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핵심 사업을 정하지 못해 부실한 용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마다 수립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2차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5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지는 스마트 혁신도시와 청정 트램, 그린 수소밸리 조성 사업,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제주 캠퍼스 타운 등 40개 사업을 핵심 사업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후보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한 핵심 사업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비판이 제주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과업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핵심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이 그 거의 결정 수준까지 저희 나름대로 돼 있고 저희 연구진에서 판단한 것도 있지만 또 자문을 또 한번 해야 되고 지난 1, 2차 종합계획이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예산 확보 방안도 관건입니다. 3차 종합계획도 투자 유치가 안 되는데 이 실적이 이루어지겠느냐. 결국 이것은 장밋빛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고 결국은 실현 가능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종합계획만 계획이 아니고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되는 핵심 사업 내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가위성통합센터 예정지에 포함된 도유지 매각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도유지 매각안에 대해 제주 이전을 추진하는 대전위성센터 현장을 방문해 전자파 등의 우려와 문제점을 확인한 뒤 다음 회기에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10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데 도유지 62만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찬반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과열되면서 통계학의 상식을 무시하고 당초 합의도 파기한 채 여론조사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만약에 도민과 성산읍을 가중치를 줘서 전체 집단을 했으면 찬반에 대한 게 전혀 달리 평가가 됐을 겁니다. 똑같은 지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도민 대 성산 50대 50이 아니라 2,000명 대 500명 그냥 합산해도 전체로 계산하면 찬성이 우세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예로 들면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힘 도의원 등 찬성 측은 도민 전체 조사 결과를 반대 우세로만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조사 대상과 인원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합쳐서 분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며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나눠서 조사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성산읍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도민 전체와는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던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도 파기한 것입니다. 소음 피해라든지 토지가 수용당하는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피해 마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높다는 것 정도는 보고가 되셨습니까? 제2공항 예정지 근처 마을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왔다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주장은 반대단체들이 성산읍 조사 결과를 찬성 우세로만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성산읍 인구가 적어 마을별 인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다며 마을별 찬반 분포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선관위도 공표를 승인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성산읍 조사는 전체 결과만 발표하고 마을별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9개사가 도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요청을 공익적 차원에서 수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조사기관에 맡긴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지도 않았고 언론사들도 보도하지 않은 근거 없는 해석을 놓고 엉뚱한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본질은 온데간데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도 없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놓고서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조사와 산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의 기초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료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현장 조사 없는 서류에 의존한 탁상 산정임을 인정한 것이며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어겼다며 전문성이 없는 국토부에 국민의 재산권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세버스 정원의 절반만 태운 패키지 관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은 5인 이상의 금지 조치에 이 4명 이상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방역 지침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세버스에서 관광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 4명 이하로 모객된 패키지 상품의 고객들로 전세버스 정원의 2분의 1까지 차량 한 대로 이동하는 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사. 한꺼번에 5명 이상 식당에 들어가면 거리 두기 지침 위반이어서 식당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거나 시간차를 두고 식사를 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20명 넘게 타도록 하면서 식당은 4명으로 제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식당에 5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4, 5군데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한 테이블 건너 앉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패키지 관광객들의 식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 식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줬으면 이제 한 칸 띄고 식사하면 그 반면병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완전히 끊기면서 전세버스 업계와 가이드, 식당 등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 아예 여행업을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달라는 돌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 관광은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받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은 지금 다들 알바 생활로 지금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제주도는 지침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방역 속에 정부가 좀 그 5인 이하를 한 뭐 10인이나 20인으로 이렇게 좀 완화시켜달라도록 우리가 중대본이나 우리가 문체부 이런 데에다가 직접 완화 요청을. 방역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현장의 절박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어제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확진돼 제주의 누적 확진자가 6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제주 신라호텔에서는 직원 등 516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50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제주 신라호텔 1층 로비 라운지 바당 방문자 297명의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되는 제주시 백신 접종센터에
이상 반응 환자를 위한 이동형 음압 병동을 설치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펜션이나 리조트들은 수영장이나 정원 관리에 많은 물을 쓰다 보니 수도요금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짜나 다름없는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해안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자치경찰 등 농업용수특별단속팀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건물 외부 수도꼭지에 물을 받아 시약을 넣어 반응을 살피는 검사. 상수도인 경우 소독에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약을 넣으면 분홍색으로 변하고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농업용수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약을 넣은 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인지 저기 농업용수지 시약 검사를 했는데 반응이 없네. 건물 주변 6개 수도꼭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와 모두 농업용수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정원 관리용으로 물을 사용했고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이제 건물에 들어간 것만 안 쓰고 잔디에 쓰는 거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양생하는 데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속팀은 해당 업체가 2017년 건축 당시부터 농업용수 배관과 수조를 연결해 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경용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사용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단수 조치를 할 거고 그 외에 그 사용 어떤 경위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그거에 따라 뭐 형사 고발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리조트 수영장이나 조경용 등의 농업용수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170여 곳. 농지에 건축물을 지은 뒤 농업용수를 차단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민원이 제기돼야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마을에 위탁한 농업용수 관리 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제주의 지하수인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아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때리거나 식사시간 한쪽 팔을 잡아 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원아 16명을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의 수십억 원 셀프 대출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이 다음 주 내부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직원이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금융사고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협은행 감사실은 제주도 내 모 지점 대출 담당 간부 A씨가 최근 수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친인척 등의 자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을 포착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19 소방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열고 고성능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소방차 출동과 화재 진압 시범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5억 원을 들여 구축된 이번 플랫폼은 긴급 출동 차량 140여 대에 최적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고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재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 의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제주 MBC 보도 이후 카지노 이전을 보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일 제기된 청원에는 지금까지 1,100여 명이 동의했고 참여자들은 의혹이 풀릴 때까지 허가를 보류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로부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